자, 2019년도 이제 시작해서 희망차게 한 주 보내시고 이제 두 번째 주 시작하는데 이제 계획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한 해가. 그렇죠? 2019년도 작년 묵은 거는 옛 것은 다 보내고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까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새 옷으로 착 세탁해서 딱 입고 아주 그냥 정정당당히 계획과 포부 모든 걸 주님한테 맡기시고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겁고 짐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도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이 발걸음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보세요. 아 오늘 좀 더 자야지. 아 오늘 무슨 예배야. 아 그냥 잘래. 이런 생각들 하고 있다가도 무슨 경우가 됐든 간에 벌떡 눈 떠서 오게 되는 이 경우. 그런 건 뭐예요?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이 예배가 제사였습니다. 자, 제사 지내는 거는 우리가 모든 걸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안 믿는 자들도 제사 지내잖아요. 무슨 뭐 기일날을 맞이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의 제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나를 다 찔러 쪼개서 모든 그 어린 양들의 목을 자르고 피를 흘려서 다 살대로 각을 뜨고 막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하듯이 나 자신을 다 쪼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어떤 범죄를 했지? 내가 오늘은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어겼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 돌아보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무엇으로 날 돌아볼 거예요? 내 한 행동으로 볼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는 합당한 부분을 우리 인간은 많이 찾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일하고 살려는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하고 대들게 돼요. 근데 무엇으로 비춰보냐면은 여러분 성경책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죠. 바로 그 맨 뒤편에 십계명을 집에 가운으로 적어놓으세요. 딱 둬놓고 1서부터 10번까지 그 십계명을 내가 그만큼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가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해서 내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는 정죄를 받아버렸어요. 그 십계명으로. 그래서 그곳에 한 주간의 내 삶이 비춰봤을 때 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를 쪼개서 봤을 때 나를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배 신약에 있어 우리의 지금 현 시대에 있어 예배하러 나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으러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나 깨우치고 용서를 빕니다. 주님이 나 좀 자비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쪼이게 해주세요. 나를 좀 바로 잡아주세요 라고 하러 나온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나를 드리는 제사의 시간이다. 그럼 뭘로 비춰본다? 십계명으로 비춰본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이랬는데 또 나를 신삼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내 주먹을 신삼아 내가 지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다녔습니다. 맨날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다녔다든지 그런 사람을 만났다든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간음을 한 죄, 눈으로 범죄한 죄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꼭 뭐 행동으로 뭐 이렇게 하느냐? 마음에 심은 것도 간음이다. 또 거짓 증거를 했느냐? 또한 네 옷을 탐심을 했느냐? 갖고 있는 거 모든 거를 내가 욕망대로 가지길 원했는가 뭐 이런 것을 쫙 다 훑어보고 내 자신의 스스로 비교를 해본다. 바로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간하고 입을 맞춰서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들끼리 입 맞춰봤자 맨날 합리적인 것만 찾아요. 아이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너랑 나랑 코드가 맞아 구렁구렁구렁 이해할 수 있지. 그래 야 저 부리 좀 하고 야 옆에 좀 눈 좀 살짝 돌리는데 뭐 어때? 아 싱글들인데 어때? 뭐 이런 식으로도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백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왜냐? 발과 몸과 모든 생각의 삶은 현실에 이 현재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 마음, 심령은 어디로 산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별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이해 못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뭘 이렇게 딱딱하고 아이고 뭘 그렇게 살아. 아이고 쟤네들 좀 이상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것 자체가 은혜이며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 보여지는 곳이고 나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써 나를 찾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 시간이 되고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성경책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퀄 사랑. 또 하나님 이퀄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 이퀄 예수, 예수 이퀄 사랑. 그러면 사랑 덩어리 자체가, 사랑 그 자체가 그냥 막연한 달콤하고 이쁘고 좋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퀄 즉 사랑이라 했기 때문에 사랑은 누구냐? 예수다. 하나님 사랑 자체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럼 사랑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사랑은 막연한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잘 돼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을 피세요. 고린도 전서 13장.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쉬운 말씀으로 다들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요거를 이제 구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4절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건 뭐예요? 인내죠. 인내. 오래 참음. 자 그러면 사랑은 즉 사랑만이 아니고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즉 예수이시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랑 자리에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가죠. 하나님은 어떤 분? 오래 참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은 뭐예요? 온유하신 분. 거기에 시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자, 시기 질투는 누가 하는 거다? 거꾸로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온유치 않고 각박하고 완악하다?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온유하신 분. 또한 사랑은 뭐예요?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무엇이든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구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뿐만이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아무리 자랑하려고 뒤돌아보세요. 내 모습 가운데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은혜가 있기에 내가 열심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는 건 뭘 자랑해요? 은혜를 자랑한다.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지 않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왔을 때는 교만의 자리를 껌찍하며 올라갑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미래도 다 알고 다 예언하고
예지의 은사를 내가 갖고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내가 앞날을, 어머, 내가 마첩성 그거 예언했어. 응. 나 좀 알아줘. 그 뭐야? 나 좀 알아줘. 쓱 자기를 자랑하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거 마쳤잖아. 이래하듯이 우리가 생활의 삶 가운데 모든 게 하나씩 나를 드러내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세세히 세 문자로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 이퀄 사랑 이퀄 예수를 알므로써 그 밑에 우리는 뭐예요? 양자네요. 예수의 양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저희들은 자식으로서 가문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아버지를 따라 닮는다. 닮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해지는 백성이 되며 절대 무례하지 않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항상 주님만이 우선인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비롯되어서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속속들이 들어오는 그런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눈이 커지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눈이 막 제 조그만 눈이 막 커집니다. 왕눈이에요. 왕눈. 고다비하면 제 눈은 와이셔츠 단추예요. 어? 그런데 제 눈이 그냥 막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라듯이 물이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희생.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탐욕, 정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다 나에게는 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불의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내가 원하는 내 육성이 원하는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내지 않고 뭐야 악한 것 나쁜 것 이런 걸 악한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생각의 정화까지 일어나죠. 이 생각 속도 어떻게 돼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새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도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건 뭐예요? 모든 세상을 내가 다 섭렵한 신처럼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다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모든 것 그것을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바란다 기대한다. 바로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감동이 와 확 꽂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은혜 받은 자는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매일 기도합니다. 이제는 바랄 것이 그것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을 이제는 달콤하게 쩝쩝 먹어가면 나의 온 이 육신의 살과 피가 되어서 다 녹아서 스며들게 해주세요. 이게 있다면은 뭐 어떤 사단이 와서 뚫고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사단은 그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믿음도 주지 않고 내 생각을 찾고 옆에 현실에 맞게끔만 맞춰주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것 따라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 틀렸나요? 맞아요. 아, 당연히 살아가는 방법 맞죠. 근데 자꾸 그것에 비중을 더 두고 영적인 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성 생활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어져요. 미래 천국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그 믿고 의지하며 동의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갔을 때 저 끝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을 체가하고 무너뜨리는 게 누구 역할이냐? 사단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미래를 못 보게 만들어요. 분별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의식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하듯이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랑과 이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온전하리라 했는데 이 온전한 것 근데 여기서 온전한 것을 주님의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할 때 은사들을 얘기했어요. 뭐 예언도 하고 모든 것도 행함도 있고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한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가 다 알고 한 것이 아니다. 다 부분적이다. 부분적으로 아는데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0절에 볼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어? 아멘.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로 이 사랑의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예수 오직 이것이 올 때는 모든 것이 다 폐해진다. 그 중에 있는 것 제일 뭐예요? 사랑. 모든 은사고 뭐고 그때 가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은 즉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그 주인공 주된 줄기 주된 그 폭포수와 같은 물줄기의 통로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곳에 살아가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다 우리 주먹 믿고 다 살아왔고 우리가 하는 그 행위에 다 살아왔지만 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 제일 큰 복 믿음의 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구할 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집 문제 빚 문제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이 형통의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복이 최고의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본 바탕이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그것을 알고 열매를 맺으려고 나오고 나 역시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들을 게 없어요.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오늘도 매일 이 아침도 은혜 받아 하나님 내가 또 한 주간을 또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에 그러한 자라라며 또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었음에 성숙된 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믿으면 믿음의 그 자세 내 믿음의 내 모습을 한번 봅시다. 믿음의 모습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지만 내 자신에 대한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뚫어봐 보세요. 나한테 의로움이 있는가? 양심이 있으시니까 웃고 계시네요. 쓱 한번 양심이 다 이제 걸렸어 완전히. 양심에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의로움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망하고 그 악망하면서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왜 가느냐 오직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자꾸 가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악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희망을 두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깊다 깊지만 나는 의로운 그 모습이 왜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서 왜 나는 의롭게 되지 않은가 그 한번 그 믿음의 유형들을 성경 말씀에 해놨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잠깐 믿는 자예요. 말씀을 앉아서 지금 들을 때는 아 좋아 기쁨으로 받고 좋아. 그런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안 내려진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 믿었어요. 아주 순간 몇 초 만에 요 들을 때는 맞아 맞아 아멘 잠깐 믿었는데 시련이 왔어. 지금 현재 시련을 당할 때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서 그냥 배반하는가 말씀대로 안 가는 거야. 바로 이런 믿음의 유형을 잠깐 잠시 잠깐 믿은 자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20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밭에 뿌려진 자 돌밭에 씨가 뿌려진 거를 표현을 했거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돌밭에 뿌려졌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역시 뿌리가 또 없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뎌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 이게 일어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랬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심령을 건드리고 찔러 쪼개기까지는 말씀과 부닥쳤어. 내 죄성인 것 같아. 나를 막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어 고치며 다시 한번 새로워지겠나이다 라고 했으면 그 자는 말씀 속에 고침을 받고 오는 자인데 곧 넘어져 버렸어. 아이고 난 이거 못 견디겠다고 팩 쓰러졌어. 자 이런 사람은 뭘까요? 역시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은 자이나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 안 하신다. 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얼마만큼 얘가 익었나 고구마를 썰어보고 익어보면서 젓가락 푹 찔러봤을 때 많이 익었으면 다음 걸로도 더 많은 걸로 익게 되는데 익지 않으면 계속 삶아야 되니까 익혀야 되니까. 그 사단은 뭐예요? 얘가 익었나 안 익었나 야 요것 봐라 안 익었네 막 박두치는 거야. 야 이거 얘 휙 던져버리자. 사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식의 테스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곧 넘어져 버린 자. 즉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된다? 뽀그락하고 넘어진다. 시험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자. 이러한 믿음의 표현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넘어지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쓰러지는 자인가 뿌리가 내려진 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을 비롯되어 한 번씩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아. 학식도 있어. 그런 지식도 있어.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고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믿는 자가 있는데 바리새인 때문에 바른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왜 못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올바른 소리 했다가 뭐가지 잘릴까 봐 출교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랬거든요. 두려워하는 자였던 거예요. 내가 올바른 소리 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왜? 현실은 거짓되고 가짜가 많았거든. 가짜가 자기 형식대로 영업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올바른 소리 했다가는 자기 잘릴 것 같단 말이야. 숫자상으로 밀리니까. 바로 이러한 자. 자,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어떻겠다? 드러내어서 말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눈치 보고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도 있어요. 뭐 총회나 노회나 요즘 뭐 다 하면은 세습도 하고 뭐 물질로 다 영업하는 길을 다 가는데 그 안에서 올바른 자가 한 명 있는데 바른 소리를 못했다 뭐예요 이런 경우예요. 내가 여기 난 여기가 좋은데 아 그것도 쟤네들 방식은 틀렸어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자 바로 이런 야비야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한참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순간에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을 성실히 사는 것뿐이죠. 바로 이러한 것에 영원한 것의 목표점, 목적을 정확히 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삶 앞에 살아가는 그곳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지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게을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는 것을 게을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 주어진 것만큼 잠시 잠깐의 삶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추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삶 위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시적인 오늘 하루에게
이런 나의 모든 걸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미래의 그림을 두고 모든 사악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몸을 조이세요. 이 시간에 주어진 이 시간이 매일같이 오는 날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충만했어요. 처음에는 충만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계속 충만해진 그곳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진보적으로 달려나갔어야 되는데 도로 맨 처음에 내가 충만치 못했던 모습으로 돌아간 경우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열어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이 말씀의 핵심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그전에는 아주 충출했어요. 아니, 일곱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다 했더니 깨끗해졌어. 깨끗해진 이곳에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고 비워둔 거예요. 난 깨끗해졌으니까 좋은 거야 지금. 그러다가 뭐 했어요? 나갔던 귀신이야. 우리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고 싹 와서 봤더니 깨끗이 청소됐거든. 그러니까 청소된 집에 들어와서 놀기가 얼마나 좋아. 싹 다시 들어온 거예요. 나갔던 것이 그 충만한 것이 다 도루묵이 돼서 도로 시꺼매지고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았더니 이처럼 가장 천하지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었다. 바로 우리 신앙자들이 말씀 앞에 내가 옛날에 충만했던 모습에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 내가 옛날에 기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봤는데, 내가 이거 필사하다고 다 했거든 하면 뭐해. 내 학교 가서 배웠거든 배웠으면 뭐해.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그때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흉측해졌더라. 더 은혜가 말씀을 하니까 더 완악해질 수도 있어요. 말씀을 차라리 모를 땐 괜찮아요. 모르니까. 근데 조금 알다가 이제 충만해지려고 가는 시간에 계단을 밟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밟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텅텅 비어나가지고 말씀 앞에 게을러 놓으니까 나갔던 사단이 다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단마귀가. 어떻게? 일곱 귀신을 들고 들어왔더라. 더 부대를 더 끌고 들어왔어. 아직 요령도 많아. 방법도 더 많고. 어쩜 핑계댈 게 그렇게 많아. 아, 내가 이랬거든. 내가 저랬거든. 이러고 그냥 합리적으로 핑계거리를 더 들고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내 머리 위에 내 생각으로 땡글땡글 맨날 계산해. 맨날 계산해. 머리 땡글땡글땡글땡글 맨날 내 생각도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굴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한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나는 맨날 시간만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다 놓치고 생각 속에서 맨날 헤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더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게을리지 마라,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괜히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초마다 성실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영원한 불구덩이,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뜨거하는 대로 지옥은 지옥으로 탁 떨치게 만들려고 사단이 기회를 안 주려고 자꾸 옆구리를 찌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구덩이에서 한번 지옥불에 빠지게 되면은 빠져나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사랑에 큐피드로 화살을 쏘았을 때 그걸 막 주님 나는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옆으로 가셔야지 성령에 의한 강탈을 마다하고 아주 그냥 사단이 즐겨하는 불구덩이로 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보기에는 달콤하거든요 나타내주기는 사단의 역사는 말도 못해 합리적으로 나한테 얼마나 편하게 주는지 몰라요 그것을 사모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서 생활하는 저희들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깨우치지 못하는 저희들을 이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은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꾸벅꾸벅 졸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지쳐져 있다면 속히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빼고 뛰는 그러한 자세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우리 본장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자 우리가 4장 7절 8절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왜 이런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딱 하나 있는 그 아까운 내 아들 여러분 자식들 다 아깝죠? 그런데 이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 하늘 아들 하나 있는 거 왜 아깝지 않으시겠어요? 그 아까운 자식을 내보내심으로써 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저를 나를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죽음으로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주 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하나님을 대충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이 안타깝고 부르짖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귀함 그 존귀하심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은 여기에 있게 머물러 주시고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할 만한 마음이나 순간적으로 가진 거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돌아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애가 무슨 이따운 행동을 하고 살았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하나도 하나님 사랑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사 그 하나님 한 분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바로 이렇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 즉 하나님은 시기하지도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무례히 행동 안 하고 교만치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내가 만드는 사랑 달콤한 사랑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사랑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 이퀄 예수 이퀄 사랑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아 뭐 예지 능력 갖고 있고 뭐 은사가 최고라고요? 은사 다 소용없어요. 이 모든 것 다 폐하리라. 다 부분적인 것은 다 폐해질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이제 주일 마치고 나면 월요일부터 또 일하시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그 세상 가운데 사회 조직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 조직 가운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 봤더니 거기다 믿지 않잖아요. 저도 가는 곳곳마다 이번 한 주가 다 봤더니 다 전도밭이야. 다 물고기
내 눈엔 다 물고기로 보이는 거야. 너희들을 다 물고기 낚시하는 어부로 만들리라. 내가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저곳에도 낚시 얹으면 다 걸리게 해주세요. 다 걸리게 해주세요. 전부 다 가는 것마다 요즘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쪽 강북 동네, 이쪽 강남 동네, 이쪽 경기 지역 다 예수 믿는 그곳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독생자 아들 화목제물 삼으신 그 아들을 저들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자, 그랬더니 그곳에 우리가 전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모습 속에 있어야 돼. 어떤 모습이냐면요,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신론이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다른 종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른 종교 있어요? 막 이런다. 무슨 종교예요? 그러면 불교예요. 그래. 불교 석가 믿는 거잖아요. 그 석가는 안에 사람이 죽어서 된 적인데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불교가 제일 많아. 불교입니다. 한번 시킬게요. 바로 이런 일터나 그 사회생활 속에 다 나가서의 그 만남 가운데 그 무신론자들에게 여러분은 권장할 일이 있어요. 권장하는 건 뭐냐면 그들도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가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죄 짓고 산다. 조그만 건 내가 죄를 짓고 산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죄를 좀 짓고 살곤 있지만 아무리 큰 죄라도 큰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석가가 어떻게 용서해줘? 석가를 용서 못해주잖아요. 그렇죠? 매 자비만 베푸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가서 베풀고 내가 가서 좋게 해주고 막 이런 거. 근데 좋게 준다고 해놓은 거 보면은 마음속으로 좋게 준 건 없더라고. 조금 잘못하면 막 뒤따 손찌검하고 막 쿵쾅쿵쾅 대고 막 너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지만 오늘의 반성, 오늘의 회개로 용서가 씻어지면서 그 죄사함과 함께 그 다음날을 새로운 사람으로 그런 짓을 악한 짓을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꼭 그 용서가 없더라고요. 끝까지 아이고 그 사람의 노예가 돼야만이 용서가 되는 이러한 사고방식들을 좀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자꾸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소리는 잠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믿으면 그 소리는 한 번씩 심어주세요. 다 죄 지어요. 다 생각 속에 죄를 짓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무신론에 대한 생각 그 가득한 거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이 무신론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데 교회 나오는 자 믿는 자가 무신론이 없다?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딱 체크해 놓을게요. 디도서 1장 16절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믿는 자들도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시인해.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요. 아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다 시인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행위로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로는 나타나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어쩜 이렇게 똑부러지게 놓으신 거예요. 가증한 자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 말씀대로 복종하며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직까지 은혜가 없는 자이죠.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는 내 신앙도 점검이 되겠죠. 아, 나는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벌써 보게 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인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나는 행위를 어떻게 했지? 나 가증한 자네, 위선자네 이렇게 다 느끼고 이때 말씀을 묵상하는 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없는 자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근데 시편 77편에
12절 1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매일같이 사모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편 77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지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거룩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자식이므로 나도 역시 거룩해야 한다. 바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쫙 밑줄 쳐놓고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즉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어디에 있겠나 이까라니 나도 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입술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고 내 앞에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이런 확신을 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삶이 영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진리 안에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이 천지창조 바로 우리는 아름답다고만 느끼잖아요. 거저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애초부터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 천지창조에 대한 유래도 모르기 때문에 다 흡히 또 발암물질 다 사기치는 거, 음식에 사기치고 다 나만 먹고 살면 돼. 뭘로 먹고 살아? 그 사람은 돈만 쌓이면 먹고 사는 줄 알고 그 남들을 다 죽이고 걷어들인 그걸로 살아가는 걸로 압니다. 이런 안타까운 세상에서 천지 창조의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랬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바로 이 천지창조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런 것에 자꾸 미혹을 시키잖아요. 그 덫처럼 자꾸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걸림돌을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바로 그러한 것이 때문에 즉각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어지는 세계 어떤 것이 무엇이 뭐 건물 외형으로 나타나야만 믿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자꾸 외형적인 부분으로 공격해오는 것이에요. 그 사탄은 누구를 쓰러뜨린다? 선택받은 자들. 또 믿음이 좀 축출하고 좀 올라가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사탄의 일이잖아요. 아, 유혹하는 걸 좋아해요. 걔네들이 그 밥 먹듯이 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싶어합니다. 유혹, 미혹, 쓰러뜨려지고 마저 이런 것에 정복하고 싶어하는 바로 이런 사탄의 역할. 그러나 사탄은 그런 걸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한다? 완전한 파멸은 못 시킨다는 거예요. 파멸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매일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쓰러져도, 그거 아니에요. 쓰러지는 길로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도 바울, 사랑하는 자, 이 바울에게도 시험을 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 이 자신의 연약함 이거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제일 깨닫게 찔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혹시나 떨어질까 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가시도 주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해야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책임져 주셔. 우리가 한 주만에 이렇게 벌떡 섰잖아요. 허리 아픔이고 뭐 쓰러지고 못 쓰고 어딨어요. 허리가 중심부인데 이게 진리의 띠로 이 허리를 쫙 매셔야 돼요. 이 육신의 몸도 아파가지고 주사 맞고 다 낫게 해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 말씀의 진리의 띠로 딱 묶어야만이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아멘. 예수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만 하면은 다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서로 거하는 이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이런 두려움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앞으로 사는 게 겁나십니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워하는 자들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아직까지 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 인간이 갖고 있는 나의 부패성, 나의 모든 눈이 멀어 있는 것, 또 이 죽어있는 영적인 이 사상 이란 것이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 앞에 붙드는 자 하나님만이 나를 다 세워주시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쓴 자 이러한 자들만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무시한다 또 관심이 없다 나가지 못하고 내가 맨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탁월함으로 인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바로 지금 내 자신에 대한 완악함, 내 자신에 대한 미숙함,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다 말씀으로 다 나타나졌다. 바로 이때가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인 거예요. 십계명으로 비춰봤더니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한 체크를 해봤더니 다섯 개는 했어. 근데 다섯 개는 안 지켰어. 또 어떻게 보면 아홉 개는 내가 잘하고 있더라고. 한 가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 안 한 거예요.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룰 수는 없죠. 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하려는 내 마음으로 다 갔을 때 그걸 완성을 시켜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이 세대 지금 이 시대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끼리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 사랑을 깊게 고린도서 13장에 의하여 정확히 나와 있으므로 우리가 온유하며 기다리며 모든 것이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치 않는 자, 무례치 행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합독하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